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탄 펄 온라인.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무기들, 그리고 타이탄 세팅,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거는, 최후의 타이탄, 최후의 타이탄이랑 폭파 모드에 관련된, 세팅이기 때문에, 소모전이랑, 팀 데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파일럿 간의 무기, 파일럿 무기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일단 그걸 제외하고 폭파전이랑 최후의 타이탄 때 쓸만한 무기 세팅, 파일럿 세팅, 타이탄 세팅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럿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샷건을 드시던 아니면은 뭐 SMG를 드시던, 무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피스톨을 드시던 상관없는데, 대신에 전술 능력 같은 경우에는 능동 레이더 펄스가 필수예요. 최후의 타이탄에서는 능동 레이더 펄스가 딱히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폭파 모드에서는 능동 레이더 펄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폭파 모드에서는 A, B 사이를 지켜야 되는데 A라는 건물, B라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상대방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남은 팀이, 남은 적이 한 명이라 할 때 능동 레이더 펄스를 사용하기 위해 타이탄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펄스를 사용하고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타이탄을 다시 타고 상대방을 잡으러 갈 수도 있고요. 은폐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타이탄을 타고 있는 상대의 눈을 피하는 거지, 파일럿 대 파일럿끼리의 상대를 했을 때 은폐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잘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폐장은, 최후의 타이탄에서만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극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극제는 팀 데스매치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대 파일럿끼리 싸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형 포탑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폭탄 설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픽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아이스픽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타이탄에서는 중형 포탑을 점령하는데, 그리고 폭탄 모드에서는 폭탄 설치 해체하는데 시간을 단축해주기 때문에 아이스픽은 필수 키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뭐 딱히 의미가 없죠. 네. 아니면 충전지도 괜찮습니다. 충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술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능동 레이더 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능동 레이더 펄스를 거의 뭐 10초에 한 8초에 한 번씩, 5초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지라는 키트도 괜찮습니다. 충전지 아이스픽도 괜찮고요. 뭐 런앤건이나 파쿠르나 재장전 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팀 데스매치나 소모전에서 자주 쓰이는 키트죠. 폭탄이나 최후의 타이탄에서는 충전지랑 아이스픽 추천드립니다. 대타이탄 무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처헤비 로켓 만한 무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처헤비 로켓 아니면 충전지 소총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고, 타이탄 일단 크잖아요. 타이탄 근처에 있는 건물 위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이드와인더랑 맥런처는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1티어인 건 확실해요. 1티어인 거는 뭐 아처헤비 로켓. 자, 이번엔 타이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을 프론티어 때도 써보고 지금도 써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오거랑 디스트로이어가 1티어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틀라스 또 괜찮긴 해요. 아틀라스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상대방을 묶어두는 역할. 상대방이 벽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랑 아군이랑 싸우려고 할 텐데, 그때 스트라이더나 아니면은 오거나 디스트로이어가 뒤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은 고립되는 식으로 되고, 게다가 또 오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뒤치기를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반사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상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트로이어 같은 경우에는 충전식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는 역할인데, 그 데미지가 정말로 쏠쏠해요. 레이저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뭐 캐논도 쏘고 한다면은 뭐 3개 정도 딜이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트로이어가 확실한 딜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더의 능력은 연기예요. 전기 연막인데, 타이탄 대 타이탄으로 연막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데, 그 스트라이더의 역할이 로데오를 막는 거예요. 파일럿 대 타이탄으로 한다면 스트라이더가 제일 상대하기 쉽고, 그 다음으로
스트라이더가 1순위로 상대하기 쉽고 그 다음으로 아틀라스가 상대하기 쉽고 그 다음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게 오거랑 디스트로이어인데 그러니까 스트라이더는 정말로 만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야초레베 로켓 사지 않고 그냥 로데오만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스트라이더의 능력이 연기라서 그걸 파일러가 그러니까 연기에 들어가면은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이탄 대 타이탄으로 상대를 하기에는 스트라이더가 그렇게 효율성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기 때문에 저는 스트라이더는 비추천드리고요. 아틀라스 2티어 1티어는 오거랑 디스트로이어 1티어 2티어 3티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업그레이드 비용을 하셔가지고 2티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코어 그러니까 무기 데미지가 활성화가 되고요.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무한 대시를 사용할 수 있고 오우 같은 경우에는 쉴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쉴드 풀피와 함께 쉴드가 주어지죠. 그 쉴드를 다시 없어졌던 걸 다시 채울 수 있어요. 디스트로이어도 마찬가지죠. 디스트로이어랑 오우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우거가 좀 더 사기죠. 그러니까 오우거는 생존기도 있고 쉴드도 있고 뭐 그러니까 반사하는 것도 생존기를 할 수 있죠. 반사하는 것도 생존기에 뭐 쉴드도 생존기에 뭐 하지만 디스트로이어는 생존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딜기에 기본 무기에 미사일에 해가지고 딜 많이 줄 수 있는 디스트로이어랑 그러니까 어딜 가든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오거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이탄을 그냥 체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틀라스를 추천드려요. 스트라이더는 하지 마세요. 정말로. 자 이제 저는 오거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오거 뱅가드를 올라가 했고요. 무기를 알려드리자면 전 40mm 캐논을 추천드려요. 체인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LMG 같은 건데 68짜리 MNG 그러니까 68짜리 MNG 그러니까 LMG 같은 건데 전 체인건은 별로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 차라리 캐논이나 아니면은 뭐 쿼드로켓이나 뭐 이 정도만 네 쿼드로켓이나 플라즈마 레일걸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논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캐논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밑에 아래 보시면은 능력 이렇게 두 개씩이나 있는데 확장 탄창이나 혹은 뭐 확탄이나 아니면은 뭐 보시면은 어딨지 여기 그 스플래셔라든지 아니면 히탄이라든지 여기 하이칼리버 이렇게 무기 데미지라든지 탄창을 늘려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재장전이 빠르다든지 이렇게 세 개만 고려를 하시고 장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경량화 플레임 뭐 안정기 컴뱃센터 스톡 개선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총문 담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타이탄 자체가 크기 때문에 몸집이 그러니까 스트라이더가 아닌 이상은 몸집이 다 크기 때문에 어찌됐든 줌을 해가지고 쏘면은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빠르게 쏘고 느리게 쏘고 뭐 조준을 빨리 해도 그런 건 의미 없고요. 반동도 의미 없어요. 솔직히 일직선으로 나가요. 그냥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데미지 무조건 데미지 빨리 재장전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mm 캐논이 훨씬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나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에 그러니까 취약점이기 때문에 머리 부분만 잘 쏘시면은 그러니까 데미지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슬레이브 탄두 꼭 끼세요. 슬레이브 탄두만한 병기가 없어요. 정말로 셀보 클러스터 미사일 시스템 다 필요 없어요. 슬레이브 탄두가 로건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이용해가지고 뒤로 빠져도 그 로켓이 그러니까 로건된 상대를 향해 가지고 총 6발의 미사일을 날려요. 특히나 상대방이 그러니까 쉴드를 그러니까 능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타이탄 능력을 썼으면은 미사일을 꼭 날리세요. 미사일 데미지가 정말로 강해 가지고 그러니까 타이탄을 없애는데 정말로 좋아요. 특히나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엔 피통도 되게 작고 하기 때문에 스트라이더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우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스트라이더나 아니면 아틀라스를 상대로 할 때는 슬레이브 탄두가 정말 좋고요. 게다가 타이탄 대 중력 포탑 할 때에도 슬레이브 탄두가 되게 데미지가 잘 들어가요. 그리고 슬레이브 탄두도 마찬가지지만 아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사 속도가 빠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데미지가 세진다던가 뭐 포기하기 세진다던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슬레이브 탄두를 그러니까 이거밖에 못 얻어가지고 발사 속도 개선밖에 못 얻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타이탄의 키트죠. 타이타닉 키트는 두 개 정도 장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렇게 두 개 정도 장착이 가능해요. 이렇게 장착 하나 하고 이렇게 장착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 장착이 가능해요. 제가 추천드릴 거는요 먼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레벨업
그러니까 레벨업 시에 제공해주는 대시 고속 충전 키트. 이거는 그러니까 오우거든 스트라이더든 아틀라스든 모두 다 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스페이스바를 할 때 그러니까 스페이스바의 게이지가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우거랑 디스트로이어는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느리죠. 피통이 되게 큰 대신에 내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어 가속기를 추천드려요. 코어 가속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코어 능력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빨리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되게 빨라지고요. 코어를 획득하는 방법, 그러니까 코어 가속을 빨리 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빨리 잡거나 아니면은 데미지를 그만큼 입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니면 시간에 의해 가지고 빨리 차오르거나 그렇게인데 코어 가속기를 쓰면은 내가 피통이랑 숄드가 꽉 차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어 가속기가 차요. 그러니까 해서 내가 피통이 작아지면은 숄드가 바로 까지면은 바로 코어 가속기를 발동해가지고 내가 죽을 거를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코어 가속기 그리고 대시 고속 충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핵작폭 같은 경우에는 뭐 최후의 타이탄 같은 경우는 쓸만할 수 있어요. 근데 폭판모드에서는 쓸만하지가 못해요. 왜냐면은 폭판모드에서는 내가 한번 그러니까 타이탄에 한번 내려가지고 폭탄 지점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폭탄을 설치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이거를 탈출할 때 터져요. 타이탄이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핵자폭은 비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일단은 데미지는 확실하게 입혀요. 코어 확장기도 좋긴 해요. 근데 코어 확장기는 디스트로이어나 아니면은 코어 확장기는 아니면 그러니까 스트라이더나 아니면 아틀라스 쪽이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디스트로이어나 오우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쉴드를 꽉 채워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쉴드를 과충전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상 어차피 데미지를 입더라도 어차피 까이는 건 쉴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능력이 오래 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코어 확장기가. 그렇기 때문에 코어 확장기는 아틀라스랑 스트라이더에게 추천드리고요. 전술 반응기가 오우거랑 디스트로이어가 되게 좋아요. 전술 반응기가 그러니까 빨리 충전하고 빨리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우거 같은 경우에는 쉴드를 오우 같은 경우 쉴드를 껐다 켤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껐다 켰다 갈 수 있어요. 디바 매트릭스처럼 오버워치에서 네. 그런 것처럼 전술 반응기를 사용하시면은 그러니까 껐다 켰다를 계속해서 쓸 수 있죠. 무제한으로 거의 쿨타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전술 반응기도 괜찮고요. 디스트로이어 전술 반응기는 아직 안 써봤는데 아마 끝까지 그러니까 한 번 쏘고 나서 계속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충전해가지고 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 반응기도 되게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동 탈출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키가 잘 안 들 때 나는 그러니까 뭔가 신경을 안 쓰고 싶을 때 탈출 키도 누르고 싫고 그냥 자동으로 탈출됐으면 좋겠다고 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근데 코어 가속기랑 대시 충전이 너무 사기라서 자동 충전을 넣을 만한 때가 없어요. 빅펀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타이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접형 타이탄이 나와가지고 좀 더 근접 무기를 사용하고 그런 타이탄이 나와가지고 빅펀치를 사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딜량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의 타이탄이 좀 더 나왔으면 빅펀치도 쓸만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대시 고속 충전이랑 코어 가속기 정말로 추천드리고요. 오거를 사용하실 거면은 40mm 캐논이랑 슬레이브 탄두 꼭 한번 껴보세요. 아크 캐논도 괜찮긴 한데 아크 캐논은 타이탄 대 파일럿을 상대할 때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캐논은 아예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바닥을 때려요. 바닥을 두 번 때리면은 파일럿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네. 체인건도 파일럿 상대할 때는 괜찮은데 일단은 타이탄 대 타이탄으로 상대할 때는 체인건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캐릭터는 대부분이면 여자 캐릭터를 쓰세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랑 여자 캐릭터랑 히트박스가 같아도 이렇게 생긴 거부터가 확실히 여자가 좀 더 얇아 보이기 때문에 여자 캐릭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능동 레이저 펄스, 아이스픽 그리고 오우거 아니면은 디스트로이어 이렇게 쓰시고요. 오우거 같은 경우는 캐논이랑 슬레이브 탄두 그리고 대시고속 충전이랑 코어 가속기 이렇게 한 번씩 꼭 한번 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장비 폭파랑 그러니까 최후의 타이탄에서 사용할 만한 장비들을 추천해드렸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